1번 x의 범위가 0부터 2까지 정의되어 있는 fx와 gx 그래프가 나와 있고요. 연소 확률 x가 갖는 범위도 0부터 2까지래요. 그리고 k는 0하고 1 사이에 있을 때 상수 k에 대한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자, 지금 확률 밀도 함수가 이따위로 나왔습니다. 맞죠? 그럼 내가 이거를 가지고 얘의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얘의 그래프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이런 흔히 얘기하는 이런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죠. 그러니까 얘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얘들 우리가 지금 더하기 빼기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나도 마찬가지 뭐 해줘야 돼? 더하기 빼기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fx와 gx의 그래프 식 자체를 알아야 더하기 빼기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원칙을 따진다면 그래프의 식을 정리시켜야 돼요. 자, 얘는요, y는 x입니다. 이거 솔직히 1, 1이니까 기울기 1이고요. 1,1 지나가니까 y는 x죠. 맞지? 당연히 얘의 범위는 어떻게 돼야 돼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1보다 작다. 뭐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얘는요, 기울기가 반으로 뚝 떨어졌죠? 맞지? 1만큼 갔을 때 2분의 1로 내려왔으니까. 그럼 얘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가 되겠죠? 이제 시작은. 그리고 1 집어넣었을 때 뭐가 나와야 돼? 똑같이. 1 나와야 돼요. 그럼 1 집어넣었을 때 1 나오려고 그러면 당연히 2분의 3이 필요합니다. 그럼 얘의 범위는 1부터 2까지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 GX의 그래프도 한번 해봅시다. GX라는 거는요, 자, 0부터 1까지는요 기울기가 2분의 1로 가요. 그래서 얘는 2분의 1X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X겠죠. 지금 기울기가 반대로 Y축 대칭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얘는 1부터 2까지 하고 여기에 안 적어버렸네. 1 집어넣었을 때 뭐 나와야 돼요? 1 집어넣었을 때 2분의 1 나와야 되죠. 그럼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일단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fx-kgx 됐나요? 이거를 우리 흔히 얘기하는 확률변수 x가 갖는 그 문제에서 언급하는 거기 때문에 얘를 정리하래. 뭐 쌤 이거 잠시 그냥 hx를 해놓을게요. 좀 이따 hx 그래프 그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정리하면, 자, 0부터 1 사이에서는 얘들 둘이 뭐 해야 돼요? 빼야 되죠. 맞지? 그래서 식 정리하면 x에서 그냥 빼는 게 아니고 k 곱한 다음에 빼는 겁니다. 그러면 2분의 k의 x예요. 그래서 좀 이쁘게 적으면 1-2분의 k의 x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범위는 0부터 1까지입니다. 지금 그냥 안 적을게요. 두 번째, 얘들 둘이도 빼야 돼요. 빼는데 또 k 곱해서 빼야 되니까 정리하면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3에서 마이너스 2분의 kx 그 다음에 플러스 이게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죠. 뺐으니까요. 이렇게 되겠네요. 얘도 조금만 더 이쁘게 정리하면 x 있는 거 묶어놓으면 2분의 1에 k-1x 플러스 2분의 3-k 이렇게 되나요? 맞죠? 자, 요거는 0부터 1까지고 얘는 1부터 2까지예요. 그럼 얘 그래프를 그려보자. 자, 얘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쌤 새로 하나 그릴게요. 그냥 자, 여기 1 집어넣으면 얼마나, 어차피 이 1 집어넣는 거나 이 1 집어넣는 건 똑같은 겁니다. 그 기준만 잡아주면 되죠. 쌤 범위 안 적었지만 0, 1, 1, 2잖아. 맞지? 0 집어넣으면 0 나와요. 얘는 1 집어넣으면요 1-2분의 k 나오죠. 뭐 대충 이쯤으로 잡읍시다. 1-2분의 k 아니다, 조금 더 위에 올립시다. 어차피 우리는 요쯤 되겠네. 맞지? 그 다음에 그럼 이 직선이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얘는요 당연히 1 집어넣으면 1-2분의 k 나옵니다. 지금 이거는 내가 해줄 필요가 없어요. 2 집어넣었을 때가 얼마인지가 중요하죠. 2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요거는 k-1에서 플러스 2분의 3-k가, 그럼 이거 2분의 1 나오네요. 맞죠? 당연히 2분의 1이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몰라요. 내가 지금 알 수가 없죠. 지금 당연히 지금 입장에서는. 자, 근데 K가 문제에서 0하고 1 사이라고 준 이유가 그건데, K가 0하고 1 사이면 2분의 K는 당연히 0하고 2분의 1 사이고, 맞나? 맞죠?
그러면 1에서 0하고 2분의 1 사이에 있는 숫자를 빼버리면 얘는 100% 2분의 1보다 큰 놈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이게 0.5보다 작다며. 그럼 1에서 뺐으니까 당연히 0.5보다 크겠지. 그러니까 2분의 1이라는 놈은 여기 어딘가에 있다고요. 밑에 있겠죠. 그게 위에가 아니라 이거죠. 근데 솔직히 저 내용이 없어도 우리는 넓이를 이용해서 1 되는 걸 찾아버렸기 때문에 자, 요 내용이죠. 그럼 넓이 구합시다. 쌤, 요거 딱 잘라서 요 넓이 구하면 얼마 돼요? 요 넓이 두 개 나눠서 구하면 되죠? 네. 귀찮지만 식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1이니까 생략합시다. 그 다음에, 통분할까? 2분의 1 마이너스 K. 맞나요? 자, 요 넓이랑 두 개 더하기. 그 다음에 2분의 1 곱하기. 얘는 얘랑 더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2분의 쟤는 2-k고 얘는 1이니까 2-k에 더하기 1한 겁니다, 지금. 이해 바로 되나요? 얘랑 길이 더한 겁니다, 지금. 곱하기는 똑같이 1이에요. 이거 정리하면 뭐 나온다? 1 나온다. 자, 계산합시다. 분모는 4, 분모도 4죠. 그럼 한꺼번에 4 적어도 되고 얘는 2-k고 얘는 3-k죠. 정리하면 분자 요거 1이다. 그래서 정리하면 분자가 5-2k인데 이게 4가 돼야 돼요. 그럼 2k는 1이 돼야 되고 k값은 2분 1이 됩니다. 맞죠? 됐나요? 순간 아까 2분 1보다 작다 이거 기억나가지고 잘못 푼 줄 알았다. K가 2분의 1입니다. 맞죠? 그럼 K 2분의 1이니까 요 값 지금 정리합시다. 요거 2분의 1 하면 이거 4분의 1 되지? 그러면 얘가 지금 4분의 3이라는 거죠, 지금. 맞나요? 얘는 2분의 1이니까 이건 4분의 2고요. 자, 어차피 지금 뭐 하는 거야, 이제? 0부터 K까지 넓이 구하는 건데 K가 2분의 1이니까 우리는 딱 요 정도 넓이 구하는 거네. 요 넓이 구하는 거잖아, 맞지? 그럼 넓이 구합시다.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이 직선식 이제 뭔지 알죠? y는 4분의 3x잖아. 이게 4분의 3, 1, 4분의 3이니까 맞지? 근데 여기 2분의 1 집어넣으라 했으니까 얼마 돼요? 8분의 3 됩니까? 그럼 요 지점이 지금 8분의 3인 거 압니다. 맞죠? 됐나요? 다 했다. 뭐 하면 돼요? 32분의 3입니까? 답은 2번이죠. 근데 이것도 막 어렵게 나왔던 게 이 식을 이용해서 식을 정리해야 되는 게 좀 귀찮은 거지. 내용은 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원칙으로 따진다면, 맞죠? 이렇게 됩니다. 2번. M과 시그마가 자연수다.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리고 표준 정규분포도 따르는 Z가 있다. 문제에서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가조건부터 볼까요? 자, 선생님이 지어놨지만 쓸데없는 거라서 그냥 지운 겁니다. 가 조건은요, 32부터 35까지의 넓이가 35부터 38까지의 넓이보다 커야 돼요. 근데 봐봐. 자, 평균이 여기 있어요. 근데 요 놈의 갭도 3이고 요것도 3 차이거든요. 맞지? 근데 이 넓이가 더 커야 된다는 말은 얘 넓이가 더 커야 된다는 말은 얘 넓이 안에 축이 있으면 돼요. 또는 한쪽 범위에 있거나 둘 다. 그러니까 뭐냐면 32, 35에 38 이렇게 있어도 상관없고요. 한쪽 범위에 있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맞지? 이게 왼쪽에서는 성립 안 합니다, 쟤는. 자, 또는 이렇게 돼도 되고 두 번째 어떤 경우도 되냐면 얘들 둘이가 다른 범위에 있다면 32 뭐 38에 있을 때 35가 똑같은 3차이지만 어떻게 돼 있어요? 평균보다 오른쪽이 있어야 돼요. 그래 더 큰 부분의 넓이를 묶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똑같은 3차이라고 쳐도 맞죠? 요 넓이하고 요 넓이는 무조건 얘가 더 크니까. 이거 두 개의 공통된 내용이 뭐냐면 35라는 놈은 무조건 평균보다 오른쪽에 있다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우리 내신 문제 유형에서도 있었던 내용이고 모의고사에도 계속 언급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M값은 무조건 뭐보다
35보다 왼쪽에 있다 이거죠. 맞나요? 그럼 두 번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익숙해지면 빨리 보이는데 두 번째 내용도 봐봐. 얘가 전기분포가 이렇게 있어요. 32, 35, 29, 32거든요. 그럼 얘가 한쪽 방향에 있다는 거는 다 돼. 그럼 한쪽 방향부터 봅시다. 얘가 30 더 커야 되니까 이게 29, 3차에 나는 32, 35 이렇게 돼버려도 상관없는 거야. 맞지? 지금 문제라면. 또는 이게 다른 쪽 방향이 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얘를 기준, 이 평균 기준을 놓고 29하고 32, 35하고 32가 둘 다 3차이기 때문에 딱 32가 평균 위치에 있다면 얘는 넓이가 같아요. 근데 앞에 넓이가 더 커야 되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더 치우쳐져야 되지. 맞지? 결론적으로 32가 여기 있어야 돼요. 그래야 넓이가 어떻게 돼? 29부터 32가 더 넓겠죠. 이 말로 알 수 있는 거는 넓이가 반대로 읽었네, 쌤이. 그리고 저거 1번이에요. 35가 M이랑 같아도 돼요. 같으면 안 됩니다. 미안, 쌤 잘못 적었네요. 같으면 안 되죠. 요거 등호 쓰면, 등호 있다고 쌤 봤거든. 등호가 있으면 안 되죠, 지금. 자, 쌤 요거는 두 번째 거 넓이 잘못 봤어요. 얘 넓이가 더 크죠, 지금. 맞죠? 그러면 이게 지금 이쪽으로 가야 되죠, 일로. 무슨 말인지 이해 되나?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29, 32, 35죠. 쌤 문제 잘못 봤다. 됐나요?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럼 32는 둘 다 어디 쪽에 있어야 돼요? 왼쪽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얘는 32가 M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요. 됐나요? 자, 일단 가, 나 조건은 이렇게 빨리 찾는 겁니다. 그 다음 다 조건에서 뭐 이거 넓이 얼마인지 알잖아. 0부터 1까지 넓이 얼마예요? 3, 4, 1, 3이죠. 맞나요? 그 다음 0부터 2까지 넓이는 4, 7, 7이죠. 그럼 얘 넓이 구하면 되는데 얘 넓이는 얘들 둘 사이에 있으면 돼요. 자, 그럼 다 넓이. 얘는 Z로 만들어버리면 자, 시그마분의 33-M 시그마분의 35-M 이렇게 되는데 자 내가 지금 여 가, 나 조건에서 만든 식으로 보면 M은요 무조건 32보다는 커야 되고 35보다는 작아야 돼요. 이 문제가 지금 난이도를 높여놓았다면 딱 요거죠. 뭐 다른 거 없고 M을 두 가지로 나눠서 계산해봐라. 그럼 M이 얼만데요? 33이거나 M은 34라고 가정해서 풀어야 되죠. 그럼 첫 번째 M이 얼마라면 33이라면 얘는 얼마 돼야 돼? 0 됩니까 이거? 맞나요? 33 집어넣으면 얘는 시그마분 얼마 돼야 돼요? 2 되겠죠? 맞지? 근데 문제 제일 처음에 시그마는 자연수예요. 맞지? 그럼 시그마에 1 집어넣어보자. 1 집어넣어버리면 뭐가 돼요? 0부터 2까지 넓이 되죠. 그럼 얘보다 작아야 되는데 같은 상황이 나오거든요. 시그마 못 들어가요. 2 집어넣어보자. 2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0부터 1까지 넓이 돼버리죠. 근데 얘보다는 또 커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1, 2 집어넣으면 만족 못합니다. 점점 작아질 거기 때문에 시그마가 커지면. 그래서 아 얘는 안 되구나. 1번은 탈락입니다. 2번 M의 34. 당연히 34겠죠 그러면 일단. 자. 또 넓이 구할게요. 얘는요 3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1이죠. 맞나요? 얘는 플러스 시그마분의 1입니다. 됐나요? 자 이제 집어넣어보자 이 말이야. 첫 번째 시그마에 1 집어넣어버리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예요. 근데 얘가 지금 0부터 1까지이기 때문에 택도 안 됩니다. 얘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하면 0.6826 이래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예, 적지 말자. 적으면 다 적어야 된다. 안 나오죠. 시그마가 얼마라면요? 2라면 시그마 2라면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인데 얘들 두 배 하는 거죠. 맞죠? 이거 두 배 하면 얼마 나와요? 3, 8 뭐 이렇게 나오겠죠. 맞나요? 3, 8 뭐 어떻게 나오겠죠. 어차피 이 사이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 때는 가능합니다. 자 계속 봐야 되죠. 그래도 3 집어넣으면요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은 얘가 지금 마이너스 0.3333쯤 나오는 놈인데 내가 이거를 0.4쯤이라고 가정하고 봐도 얘는 두 개 두 배 해봤자 0.3이죠. 그러니까 얘보다 작아요.
그래, 얘는 지금 이제 안 되기 시작한단 말이야, 이제부터. 점점 작아질 테니. 무슨 말 이해됩니까? 아, 끝났네. 얘네. 그래서 평균값 34고 시그마값 2니까 어이씨, 또 뭐 구하라네. 그러면 자, 문제에서 구하는 게 뭐예요? 30부터 34까지입니까? 그럼 얘는 표준편차 2였고요. 맞나요? 30 빼기 34죠, 이제. Z. 얘는 2였고요. 34 빼기 34가 되겠네. 정리하면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고 Z 얘는 0. 문제에서 0부터 2까지 넓이니까 그냥 답 이거 하겠죠. 됐나요? 5번이겠네요. 5번. 됐어요? 3번. A대학의 수학과는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수학점수가 높은 순으로 N명의 신입생을 선발하였다. A대학의 수학과를 입학원서, A대학의 수학과 입학원서를 낸 1000명의 학생 중에서 평균 76 표준편차 8을 따른다라고 되어있죠. 그냥 뭐 적을 것부터 합시다. X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평균은 76이고 표준편차는 8이다. 자, 이건데 문제에서 88점이 합격이래요. 그럼 88점이 될 확률을 먼저 언급하는 게 맞겠죠. 자, P, X가 뭐일 확률? 88보다 88점이 합격했다는 거는 88점 이상 다 합격했습니다. 맞죠? 자, 이 확률을 구하면 되고 이 확률이 뭐보다는 작으면 돼요? 1000분의 N보다는 작으면 돼요. 이게 전체 합격이니까 맞지? 이 합격 확률보다 얘가 더 작으면 당연히 합격 안에 들어가겠죠. 이해됩니까? 정리합시다. 얘 정리하면 P, Z는요. 8분의 88 마이너스 76입니까? P, Z는 12니까 2분의 3, 1.5 나오나 이거? 자, Z가 1.5보다 클 확률은요. 0.0668이가? 됐나요? 이해했어요? 요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요 놈의 확률 자체가 얘보다 뭐가 되면 돼요? 더 크면 되죠. 얘가 커트라인일 수도 있지만 얘보다 더 떨어진 애도 합격했을 수도 있으니까. 맞지? 그러면 이게 지금 만분의 668입니까? 얘는 만분의 10N이죠. 순간적인 센스였어. 자, 날리면요. 66.8 이렇게 되나? 맞아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N은 66.8보다만 크면 돼요. 됐나요? 몇 명인데요? 자, 이게 지금 N명이죠. N명. 67. 됐나요?